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이달 초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볼턴 보좌관은 오늘 도쿄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아베 일본 총리가 조건을 달지 않고 북일 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인 것과 관련해 북한의 핵미사일 포기와 납치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